네, 제 옆에 호수학과 유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아, 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 예. 학교에 와서 또 특강도 그때 해줬던 거 네. 기억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예. 자, 기시다 말이죠. 네네. 1박 2일 왔다 갔는데 왜 왔어요, 그 사람? 먼저, 지금 그 자민당 천재 선거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 쪽에서는요. 네, 새로 나올 그 천재, 뭐그 사람이 천재가 되니까, 그 천리에게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뭐, 기시다가 한 외교적인 성과라는 것은 한일 관계의 개선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사실상.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개선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신이 그냥 퇴임한다 하더라도, 한일 관계에는 자신이 챙기겠다라는, 그러니까, 사실 아베 전 총리가 그 살아 있었을 때는 외교 문제는 기시다가 아베 전 총리한테 많이 부탁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신도 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죠. 그 혹시나 그 이번에 천재 선거에 기시다가 나간다라고 네. 했더라면 나가서 패배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잘 생각해서 출마하지 않고 좀 뒤에 좀그 일부 물러서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막 이런 전략을 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봐. 자, 윤석열을 봐. 내가 네네. 컨트롤해서 다 얻어내지 않았느냐. 사도광산, 네네. 강제징용, 뭐, 그렇죠. 한일 군사동맹까지 가고 있지 네. 않느냐. 봐라. 나의 성과다. 예. 니들은 내말 들어라. 뭐 그런 예. 거구나니까. 그렇죠. 그 내가 한 것을 손대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발전시키는 것은 괜찮지만 이거 반대로 가지 말라. 막 이런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1박 2일이 있었는데요. 그죠? 네네. 롯데호텔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회담도 하고 만찬도 했는데 부부끼리 하고 또 김건희도 나타나고 했는데 그렇죠. 뭘 얘기했는지 이렇게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밝히질 않아요. 예. 사실 그래서 막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막 전문가들이 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지만 네. 내년이 그 한일 수교 60주년이기 때문에 네. 그 기시다가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은 한일 관계를 한 단계 좀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싶다. 네. 그거는 사실 한일 군사동맹이거든요. 한일 예, 군사동맹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한일 군사동맹을 최종적으로 내년 안에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한 네.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아, 그래요? 네. 최종 목표가 이번에도 한일 군사동맹이요? 네네네. 물론 그 T는 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네. 이제 중국하고 싸우겠다 이거죠. 뭐 북한은 첫 번째 단기적인 목표이고 일본이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라는 것은 단기적인 목표이고 장기적인 목표는 중국 문제다. 아, 중국하고 싸우겠다, 확실하게. 네네. 물론 그 실제로 뭐 전쟁을 한다라기보다 한미일 군사 삼각동맹을 만들어서 억제력을 강화하여서 혹시 대만 유사시라든가 이럴 때는 그 한미일 군사동맹 특히 한일 군사동맹을 내세워서 그거는 그 일본이 또 사실 평화헌법으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륙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군을 앞세워서 앞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뭐 하겠다라는 것이 다 하고 있는 이야기고 그것을 또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만들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만에서 유사시 상황이 네네. 발생할 경우에 한미일 군사동맹, 특히 네. 한일 군사동맹이 되면은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을 평화법상 뭐 파견을 못하지만 네. 한국군을 파견해서 네네. 우리 동맹 아니냐? 예. 위험하다, 여기가. 네. 가서 니들이 싸워라, 중국하고. 그런? 그렇죠. 예. 그래서, 막, 그것을
음모론식으로 하는 분들도 네.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음모론이 아니라 그런 네. 식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현재 그 흐름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일본의 정치인들의 한반도에 대한 시각은 한국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네, 어떻게 다릅니까? 그 국가안전보장 전략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아베 신조가 2013년 12월에 공무화시켰습니다. 네. 그것을 2022년에 기시다가 또 개정을 했는데 일단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한 줄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이라는 지역은 이거 남한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남한이라는 것은 그 북한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시각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일본의 시각은 지정학적으로 그 북한이나 중국 문제라는 이거는 그 사람들을 볼 때는 권위주의 세계, 공산주의 세계도 사회주의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그러니까 붕괴시키겠다 이거잖아요. 네. 말하자면 그러기 위해서 남한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지정학적으로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군사전략적으로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정학이라는 게 사실 군사전략적인 그 전략을 세우는 그러한 한문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지정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리적인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여서 이제 그 3대 나라 혹은 3대 세력을 무너뜨리는가라는 것이 지정학이기 때문에 일본의 시각은 특히 일반 사람이야 그냥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네. 이거는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 이게 그냥 뭐 친구처럼 그렇지. 의호 관계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네. 윗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 이쪽에 윗사람들도 한국의 윗사람들도 일부가 일본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친일파 혹은 뉴라이트 혹은 기타 그 민족 뭐 반역자라고도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일부이고요. 사실 그러나 한국에서 뭐 위쪽에 계시는 분들은 네. 뭔가 일본하고 계속 그 가까워지면 좋아지는 거 아닌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본 지도자들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한반도는 그 메이지 시대부터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도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은 지금도 전혀 그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념이군요, 그 사람들은 아예. 예, 왜냐하면 섬나라이기 때문에 섬나라. 예, 아무래도 섬나라만으로는 고립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영국도 그렇지. 섬나라이자 그 해양 국가라는 그러한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대륙을 필요로 합니다. 네네. 미국은 그 큰 섬나라로 네. 볼 수가 있거든요. 지정학으로 볼 때 미국은 큰 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라든가 네. 필리핀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섬나라들은 결국은 그러한 지정학적인 개념을 가질 때 대륙을 향할 수밖에 없다. 뭐 호주는 그 말하자면 그 사람들도 대륙이니까 그 뭐라 할까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네. 그 사람들도 큰 대륙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영국에서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세계를 지배한 네. 그 시스템을 그대로 자신들도 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 세력으로서 대륙 세력 중국이나 러시아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중국 포위망이라든가 또 나토를 통한 그 러시아
에 대한 경계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또 나토하고 그러한 중국 보유만 그리고 용료를 시켰어. 아시아판 나토까지 만들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하였어. 러시아하고 중국을 보유하겠다. 네. 이게 그 바로 가장 앞쪽에 한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생각이 특히 이거 민주당이거든요. 네. 미국 민주당 쪽의 생각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죠. 예. 근데 우리가 그건 아니다 아니다라고 해도 그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네.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자 그러면 계시다가 1박 2일 있으면서 윤석열한테 무슨 일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한일 군사동맹 우리 내년에 가는데 너 협조해라. 길 닦아라. 뭐 그런 얘기 하고 갔나? 물론 그러니까 소인은 소인수 회담 그러니까 3대 3 정도로 했고 그 내용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공개를 안 해 양쪽 한 그러니까. 그 희한해 그게.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정상회담은 둘이 나와서 밝혀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은 신기해. 예. 확대 회담도 했지만 네. 일단 김태효 씨가 브리핑을 하기로 했어요. 하긴 했어요. 그러나 하기는 했지만 그거는 충분하지 않고요. 네. 사실 뭐 우리가 볼 때는 자 그러면 한일 군사동맹,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논의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있었겠죠. 예, 예. 혹은 다른 부드러운 말을 쓰면서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군사동맹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독도. 독도죠. 그러니까 독도 문제를 어쨌든 간에 좀 마무리 짓자. 예, 그런 이야기도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거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은 처음부터 있었고 전에부터 네. 그러니까 지난해에 한국군의 전신 전력 네. 그 교제에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쓰거나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다. 그거는 의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 봤을 때는 한국하고 함께 독도 지역이 분쟁 지역으로만 명기돼도 네네네. 아주 좋은 거죠. 그렇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면 독도 문제는 일단 그 분쟁 지역이니까 여기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 된다. 배부하여서 좀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렇다면 거의 해결됐다는 식으로 네. 하여서 한일 군사동맹을 진짜 맺자. 연도 문제 있으면 군사동맹을 맺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세계 산식입니다. 그렇죠. 영토 분쟁이 예. 있는데. 예, 그러니까요. 분쟁이 있는 나라끼리 왜 이게 군사동맹. 말이 안 되는 아주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군사동맹이라는 건 한국이 뭐 침략을 받는다 그러면 일본군이 오고 그러니까 일본이 침략을 받으면 한국군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독도를 일본이 침략해 버리면 어떡해요? 이러한 그 그러니까 요새 독도를 공동 관리한다라든가 또 세간에서는 독도 치우기까지 벌어지고 있고 뭐 일본하고 미국이 독도를 공동 관리하자 공동 관리 예 왜냐하면 이렇게 막중한 그 군사적 긴장 상태 속에서 독도는 사실 역사적으로는 기지로 일본이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로이루 전쟁을 했을 때도 일본은 거기에 해저 케이블도 갈았고 만루 그 관측소도 그 세웠고요. 아, 그래요? 예. 오. 그러기 위해서 1905년에 독도를 그 일본에 편입시킨 것입니다. 네. 아주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이군요. 네. 왜냐하면 동해 한가운데 있는 게 독도이고요. 다른 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동해 없어요. 그러네요. 뭐 울릉도는 한반도 쪽이니까. 일단 그 동해에 지금 그 일본 쪽에서 보면 러시아의 잠수함이라든가 굉장히 그 있는 곳입니다. 아. 예, 중국 잠수함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뭔가 유사시에는 동해가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거기가 독도가 핵심이다, 네. 이거구나. 예. 그래서, 한미일의 그 함대들이 어딘가에
기항할 수 있는 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예, 왜냐하면 뭔가 유사시에 그 보급 그 물을 보급하거나 무기를 보급하거나 네. 이러한 찬수가 필요해요. 예, 그것으로서는 톡톡은 충분한 찬수예요. 일본 입장에 봤을 때는 반드시 쟁취해야 될 곳이구나. 네네. 예. 에, 로이드 존전 때는 그렇게 해서 러시아 발티크 함대하고 거기서 그 해군이 일본 해군이 에, 그 붙었는데 에, 마지막 찬스는 톡톡 앞바다에서 사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유명한 이야기고요. 일본 쪽에서 그곳으로 그 다케시마라는 이름이 일본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아, 거기서 우리가 러시아하고 싸워서 마지막에 이겼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의 제국주의 순위의 산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의 과거의 그 뭐라고 할까 제국주의 용광을 찾고 있는 일본 극우파들은 톡토는 그러한 면에서 일본의 산지입니다. 그 천하 무적이었던 발틱 함대를 예. 격파한 곳이다. 예. 독도를 독도 바로 앞바다에서 우리가 그러면서 네. 세계 열강에 편입될 수 있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한반도 딱 집어삼킬 네. 수 있었고. 네. 그러니까 독도를 일본이 먹는다는 것은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선취한다는 것은 사실상 러시아를 러시아의 네. 남하를 막을 수도 있고 한반도를 다시 네. 자기네들이 네. 병찬할 수 있는 예. 하나의 종속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은 섬이지만 네. 가까이 가면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 두 개 있고 너무 그 100m 이상 있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그 한국의 군인들이 40명 이상 막 군인이 아니라 경찰의 이름으로 경비대. 예. 우리는 또 경찰이지만 네. 사실 군에 가는 아이들이 거기에 배전되는 맞습니다. 것입니다. 예, 예. 예. 에, 그래서 결국은 그, 뭐 이름은 경찰이지만 네. 40명 이상의 그 경비대가 그곳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 네, 지금도 기지죠. 기지죠. 그리고 네. 방어 훈련도 네. 뭐 이번에 하는 것입니까? 원래는 방어 훈련 1년에 두 번인가 하고 네. 제대로 안 했고 네. 방어 훈련은 군대가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한 거죠. 해병대가 산육해서 해야 되는데 글쎄 말이야. 산육도 하지 않고 이번에는 네. 그리고 톡토를 그 지키는 여러 가지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 용도를 지키는 게 그 전부의 핵심적인 대통령의 일인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일인데 영토를 지켜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곳을 뭔가 안 하고 있다. 그 안 하거나 혹은 그 방기하고 그, 예. 그리고 국민들이 뭔가 잊어버리도록 그 독도 지우기 독도 구조물을 좀 어딘가 옮기거나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지하철이라든가 예, 지하철이라든가. 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그 항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소르지 다시 소치했어. 예, 예. 리모델링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윤석열이가 일본한테 독도를 하여튼 뭐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 미국의 러스케 국무장관이 얘기한 대로 공동 관리하자라든가 네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독도를 일본에 갖다 바치는 거고 그것은 결국은 과거의 구한말대를 빌면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하나의 로드맵을 깔아주는 네네, 그런 맞습니다. 거로 군사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한국을 침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연장선사에 있는 러시아나 중국을 그렇죠. 충분히 일본뿐만이 아니라 거기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제 신냉전의 산진으로서 독도를 관리할 수가 있다. 참, 이러한 내용. 윤석열이 큰일 하네요, 진짜. 큰일 해, 어? 진짜 큰일 해. 자, 그런데 그게 이제 구한말 역사도 잘 아시겠지만 구한말 때문은 이제 그런 그 병탄을 합리화시켜주고 명분화시켜주고 선전선동하는 사람이 송병준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송병준이라는. 유명한 일진회가. 예, 일진회를 만든 사람이고. 그게 진짜 밀정이죠. 예, 밀정. 이 밀정 1호예요. 1호예요? 예. 아. 예.
나중에 그러니까.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서도 뭐 거기서도 떠받들어 같은데. 아, 예. 그 죽었을 때 야스쿠니 신사에서 대대적으로 주도식도 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공한 진일파가 됐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완용의 조금 뒤에 네. 숨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완용을 이토 히로부미에게도 소개를 해요. 이 사람을 그 대한제국의 촌리로 하면 일본에 종의를 해주러 곳이다. 아, 추천했구나. 예, 아, 실질적인 실력자였네. 예, 예, 예.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완용보다는 네. 훨씬 많은 곳으로 일본에서 네. 얻었어요. 그 사람. 아,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다. 네네. 그래서 국회에서 김태호 차장이 나왔어요. 당신 밀정 아니야? 아, 오늘 국회의원님 물어봤어요. 난 아닙니다. 그랬어. 아, 네네. 근데 이게 김태우 차장이 밀정 아니에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뭐 그 한 말하고 현대를 지금 비교하면서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 예. 탄씨도 그러한 밀정 손병준이 있었고 손병준의 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네. 손병준은 일본하고 함께 가면 대한제국의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렇지.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대 1로 합방을 하자. 합방. 그걸 손병준이 예. 먼저 주장을 했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평합이 아니라 네. 식민지방 아니다. 이곳은 1대 1로 일본하고 똑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또 그때 한 이야기가 한일 군사동맹이에요. 그때도요? 그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아, 예. 똑같네. 똑같대, 그냥. 그리고 또, 이르치네라는 것을 일본의 밀명으로 만들어요. 그 조직이 대단했죠. 예, 예. 네, 그거하고 현대의 뉴라이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똑같아. 똑같대요. 굉장히 똑같대요. 예. 자, 그 밀정, 손병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할 때, 이 사람이다, 라고 하면, 저를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국회에서도 당신 밀정 아냐, 라고 국회의원이 물어봤어. 네네. 김태우한테. 예.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그거는, 앞으로 여러 가지 취재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뭐 제가 많은 제보도 제가 받고 받으시죠? 있습니다. 정보가 많으시더라고 네. 우리 교수님이네요. 보니까. 아. 그래서 그러한 막 이쪽에 그런 사람들하고 일본의 극우를 또 용렬을 시켜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예요 그 사람? 예, 그런 분들 중에 일단 표면에 나온 사람이 그 MBC 뉴스에도 나왔어요. MBC가 스트레이트. 예, 그런 데서 좀 했어요. 네, 그 사람은, 그 국정원 출신이고요. 그래요? 예, 예. 국정원 출신인데, 지금은 그 일본 쪽에 극우하고 함께 마치 일본인 것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사람의 라인이죠, 사실. 김태우가? 예, 예. 그, 김태우 형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모른다라기보다 아직은 말할 단계는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의 라인들이 좀 있어요. 국정원 출신 라인. 예, 예. 그 우리 정권 내부에 핵심적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은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예, 예. 아직은 말할 수 없다. 예, 예. 그러나 있을 수도 있다. 예, 취재가 나와야지. 그렇지. 어떤 큰 거를 갖다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으로는 김태호, 뭐 송병준 얘기하다가 국정원 출신이 있는데 국정원에 가서 몸담았던 국정원 출신이 일본의 뭐 극우 세력. 예. 그 일본 해위 뭐 그런 겁니까? 일종의? 일본 해위는 그 우리가 볼 때 그 완전한 중심적 극우는 아닙니다. 그래요? 예. 진짜 극우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도 한국에서 많이 MBC에서도 네. 이야기를 했고요. 여성이에요. 사쿠라이 요시코라고 하는 여성 저널리스트입니다. 사쿠라이 요시코? 예. 국가 기본 문제 연구소의 이사장이고요. 근데 일본은 아주 옛날부터 그때 이르치네가 만들어졌을 때도 그러한 작업을 한 사람들은
일본 정부하고 함께 가지만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촌리도 바뀌고 모두 바뀌고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극우 세력이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사쿠라 요시코라는 거예요. 예예. 탄신은 그 흑용회라고 있었거든요. 흑용회. 아, 일본에 있었던 고구려회. 고문용의 모임. 아, 그 일본에 있었어요. 예. 네, 이 사람들은 각 나라에 가서 진일 단체를 즉 만든 단체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진일 단체를 만들어서 그러한 사람들이 그 일본의 새로운 메이지 정부에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도록 그러니까 진일 세력으로서 새로운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기타 여러 아시아의 나라에 또 당시는 완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력들이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새로운 세력을 완전히 그 일본 편으로 하자라는 사람들이 바로 흑용회, 고구려회였고 그 흑용회가 또 역시 그러한 일진에 같은 것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일본에서도 현재 그러한 흑용회의 라인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극우들이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지금 교수님 레이더에 그 구한말에 송명준이 만들었던 일진회 나라를 팔아먹고 독립운동가들이 나중에 막 그 사람들 막 처형도 하고 막 그래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현재는 드러난 게 뉴라이트입니까? 김태호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본 분명히 일본의 극우 세력들 사쿠라 요시코 이 세력들이 분명히 한국에 그러한 조직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서 이제 얘네들이 병탄을 하려고 그러겠죠. 종속화 시키려고. 그래서 제가 그 받고 있는 제보에는 일본의 여러 그 극우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하고 항상 연락을 하는 한국 쪽의 그 우파 단체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우파 단체들. 제가 그 이름까지는 정확하게 물론 저에게 제보를 준 사람한테 다시 물어보면 그 이름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제보이기 때문에 어떤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기 어렵지만 그 사람은 확실하게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은 그쪽 라인에서 즉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사쿠라 요시코는 아주 그 중심적인 사람이고 그 국가 문제 기본 연구소의 이사장 그리고 2006년에는 그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한국의 뉴라이트를 지원하겠다 이러한 결정까지 해요. 몇 년도예요? 2006년입니다. 2006년 이유는 그게 실제로 그 제 기억으로는 낙성대 연구소에 누구지? 그 사람이 일본 자금을 받죠. 그래서 해외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용훈 씨의 그 스승이었던 안병직 씨. 안병직. 그 안병직 씨가 2004년쯤에 뉴라이트 연합을 만들어 있죠. 네, 일본에서 거기에 주목합니다. 그렇게 해서 뉴라이트를 지원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뉴라이트는 원래 좌파였기 때문에 노무현 같은 당시는 노무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좌파 인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쪽의 전략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오히려 한국의 그 포스를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일본에 많은 정보를 줄 것이고 그리고 노무현 정권 같은 정권이 다시 한번 남한에 손립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 노무현 같은 그리고 문재인 같은 정권이 다시 남한에 생긴다면 남북 동일 운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일본 극우에 반대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일본 극우의 사르킬은 그 반공산주의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라는 게 강하게 남아 있어야 되고 그 또 중국도 공산주의로서 강하게 존재해야 극우 일본의 극우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2차 세계 대전에서는 네. 이르당 망했지만 6.25 때 부활해요.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일본의 극우도 좀 필요하다라고 네. 했으니까. 그래서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인 키시노부스케가 친미를 맹세합니다. 예, 친미 방공. 아. 예, 맹세하고 그 사람 A급 전범에서 풀려나죠. 그렇게 하여서 키시노부스케가 새로운 극우의 시작으로 해가지고 아베 신조까지 오잖아요. 현재 일본 자민단의 극우 네. 그런 식으로 또 만들어지는데 예, 그때 사실 그 사람들의 존재 가치는 공산주의가 있어야 돼요. 반공을 계속 외칠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남북이 하나가 되면 이게 그 사람들의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남한에는 북한하고 계속 대립할 수 있는 정권이 필요해. 그래야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시너지 효과로 일본의 극우의 가치도 알겠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생존 전략이에요, 이거.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일친의 얘기를 우리가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유사하다 그러신 거 아닙니까? 네네. 송병준과 일친의 구한 말에 그 네. 일본한테 병탄시키는데 앞장섰던 그 무리들. 지금의 형태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게 드러난 것이 뉴라이트라는 거. 네네네. 그럼 말씀을 들으니까 그 당시 일진에도 송병준하고 동학교도였던 손병희가 손병우 아 송용구예요. 아 그래서 이용구 그러니까 이용구 이걸 이제 탈을 쓰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마치 개혁적인 것처럼 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네. 마치 개혁적 탈을 쓴 사람들을 활용한다. 네. 그래서 유사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김태호도 네. 추천한 사람이 있겠네. 과거에 이완용 추천한 것처럼 송병준이가. 예, 뭐 현대는 조금 달리한다 하더라도 큰 흐름에서는 달리하네.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아. 그리고 당시 송병준이 괜히 진일파가 된 것이 아니라 예. 완전히 일본 사람이 되려고 한 것 같아요. 아예요? 아예. 그러니까 그 카츠라 타로라는 스산 만나가지고 예. 그 한국을 일본에 넘겨줄 테니까 그런 말을 해요, 진짜. 아 그래서 카츠라 때부터 밀약이 만들어지는 거군요. 그 이후에요. 그 이후입니까? 그 이후. 1909년에 가요. 그 사람이 예. 그렇게 해서 1억 엔으로 나에게 달라. 1억 엔을. 당시 1억 엔이면 지금 5조 원 정도가 돼요. 네, 거기 이제 돈이 들어가요.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송병준이가 갖고 있는 전국의 땅이 너무나 많아갖고. 예, 예, 그렇죠. 그 자손들이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일본에서도 땅을 받았어요. 그래요. 아. 홋카이도에 그 560만 평. 어이고. 어마어마하죠. 네,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본 땅이니까 그냥 줬을 가능성이 그냥 그 되어 있을 그 그렇다 그러면 현재의 그 이 친일 단순한 친일파가 아니죠. 그냥 친일 부역자들이지. 친일 밀정 그룹들이 지금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고. 뭐 이종찬 회장도 얘기를 했고. 네. 그들도 결혼은 그 대가성으로서 권력뿐만이 아니라 블랙머니를 받을 예, 수 예. 있다라는 거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송병준이 성공한 그 진일파의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죽었을 때 그 일왕이 애도했고 일천왕이 예 천왕이 일왕이 애도했어.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또 야스쿠니 신사에서 주도식을 했고. 이야. 그러니까 보통 일본인보다 위에 있었어. 이야. 예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현대 밀전들의 또 목표이기도 할 거예요. 국내에 있는. 예. 그러면 그 여기에서는 위험하지만 일본에 피싱하면 일본에서는 선생님이 영웅이 되는구나. 영웅이에요. 오히려 일본인들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영웅이 오셨다. 지금 그러니까 그 국내에 송병준 까라 밀전 그룹들이 암약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시의 손변중 그리고 이르친에 그러나 그 10%는 속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일본하고 함께 가면 뭔가 될 것이다. 아. 한국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예. 이르지리아가 그랬으니까. 맞아요. 예. 아. 그러나 10% 정도는 자신의 어마어마한 출세, 자신을 위해서만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핵심에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에. 예. 저는, 물론 역사적인 것은 그 하나의 유추, 내용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네. 독도 문제, 군사동맹 문제, 동일하거든? 러시아하고 중국을 네네. 치고, 그 당시에 러일전쟁에서 이기지, 네네네. 청일전쟁에서 이기지, 미국하고는 가스라테프탕 밀양 밀지, 영국하고 인도 나눠 먹자 그러지, 그래서 딱! 그러니까요. 한반도를 먹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주. 그곳은 그 사람들,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아. 이제 마음은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니까. 마음이 일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예. 국내에 예. 정권 있다. 내부나 정치권에 암약하고 있다. 예. 그 마음은 완전히 일본이기 때문에 군사동맹 만드는 거 당연한 이야기고 그 강제징용 문제 뭐 옛날에 끝난 것이고 그렇지. 위안부 문제 그것도 2015년에 끝났고 다 끝난 것을 왜 언제까지 하고 사과 일본이 지금까지 50번이나 했다 그러니까 왜 더 이상 할 필요가 있냐 피로감이 느껴진다 막 이런 마음이 식으로 중요하다 되죠 예. 그 윤석열하고 김태우가 했던 얘기네 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죠 한국의 전체성을 그 지키려고 하잖아요 보통 한국 사람이면 당연하죠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름만 제가 어떤 면에서는 이거예요 제가 이름은 일본 이름이지만 마음이 거의 한국 사람이거든요 네네 귀하셨고 네네 부인도 한국인이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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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네, 저는 뭐, 그 이상으로. 아니, 뭐 교수님은 사회사역을 탐하는 게 아니잖아. 예, 예, 예. 한문적 그러니까, 입장에서 얘기하는. 예, 한문적인 입장에서 하고, 오히려 저는 뭐, 현 정권에서는 그, 굉장히 많은 그, 피해를 받고 있죠. 사실상. 네. 여러 가지, 그, 뭐, 어떤 강연을 취소 당하거나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뭐 이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건 아닌 사람들 역사적으로 그런 선변적 같은 이상한 놈들이 진짜 있었어요. 예, 이게 문제가 있는 자, 거죠. 자, 교수님 보시기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총회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암약하고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일단 한일 군사동맹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윤석열이 있는 한. 예. 왜냐면 또 이름을 한일 군사동맹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사실상의 한일 군사동맹으로. 그게 김태호가 내세웠던 뭐들이 지원 군수협정인가? 그거 있었잖아요. 아, 예. 그것은요. 김태호가 이명박 때. 하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지소미아하고 악사. 악사라고 하죠. 그 군사물자 교환 협정. 이 두 가지를 그때 맺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죠. 왜냐하면 세계 산식으로는 이게 특에 맺으면 군사동맹입니다. 군사동맹 조건은 이 두 가지입니다. 아, 자원군수협정이랑 그 다음에 지소미아가 예. 아, 그게 군사동맹이에요. 군사동맹입니다. 네. 자원군사협정을 맺게 되면 군사동맹이에요. 군사동맹. 네. 자원군수협정이 유사시는 사회대가 올라올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언론에는 이거는 군사동맹 아니냐 이 정도 이야기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그냥 악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 맺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고요. 그거 아닙니다. 큰 틀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 못했으니까 박근혜가 먼저 지소미아만 맺었고 그래도 탄핵했기 때문에 사실 1년 정도 후에는 악사 맺을 생각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안 됐기 때문에 문재인이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다 이거는 안 된다. 네.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다시 시작된 것이고 다시 시작된 거구나. 지소미아는 있으니까 다른 것도 지금 보장하면서 그 생겐 조약 그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자. 이거는 노비자 자위대를 많이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되면 네. 이게 일본의 생각이거든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일본의 생각으로 이런 것을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총일 전쟁이나 그때 있었을 때도 그 일본 군인들을 간첩으로 이쪽에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맞아요. 일본이. 맞아요. 난인들. 예. 그 명성황후 씨한 놈들. 그런 것도 다 그래요. 예. 난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일본 안에서는 간첩. 여러 가지 그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잘못하면 이쪽의 요인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뭔가 보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이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역사적인 내용으로 볼 때 그 예를 들면 당시 명성황후를 왜 시행했는가? 그거는 러시아하고 명성황후가 맺었기 때문이죠. 러시아하고 맺고 일본을 이거 그 척결하려고 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 큰일 난다. 그래서 명성황후를 제거해야 된다. 맞아요. 지금은요, 러시아도 그렇지만 침묵하고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할 거예요. 그 같은 상황. 그것이 예를 들면 뭐 자원군수협정이라든가 아니면 노비자 협정을 맺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또 요새는요. 좋은 얘기네, 정말. 예, 요새는 일본인이 그 나선다라기보다 한국 사람을 내세울 거예요. 요새 그런 거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뒤에서 그런 작전만 짜고 한국 사람의 그러한 위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돈만 받으면 혹은 돈이 없더라도 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정치인들이 한국에서 힘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포섭을 해요. 일본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념으로 그러한 그 필요 없는 노리고 있는 그러한 정치인을 제거하게 만들어요. 아유,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 여러 가지 것을 하게 지금 만드는 그러한 그 시나리오가 많대요. 네. 그런 게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 정보에 다 들어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되고 있다. 그러니까 네네.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충분히.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뭐 쉥겐 조약 그 비자의 간소화 뭐 좋은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부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것을 전혀 그런 얘기들이 예, 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역사에서 있었던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역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시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다시 재현된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리고 일본의 극우 세력이 엄연히 살아있고 확장되고 네네. 있고 일본의 극우 세력은 과거를 보면서 지금 상황을 디자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 너무 끔찍한 이야기라서 네,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저 이외에는 많이 없기 없죠. 때문에 일단 해야 돼요. 예, 제가 또 명성황후 시해에 중력으로 받아가지고 한국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 예,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한국에 왔을 때 왜 일본인들이 그런 거 했는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왜 큰모를 죽이냐? 그렇지. 있을 수 없다. 일본의 큰모를 외국인이 죽였더라면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그 외국으로 연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한국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한국에 와서 이야기 듣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 온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백범 김구 선생이 하여튼 오인하지만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군 장교를 맨손으로 때려 죽여버리죠. 아, 네네네. 하여튼 간에. 예, 예. 예, 예. 아무튼 간에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시 그러니까 36년 전에 그런 식으로 한국에 제가 왔는데 이제 와서 그게 또 뭔가 현실화로 다시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느낌이 벌어지고 있다. 벌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아주 유사한 현상들이. 네네네. 그리고 일본의 극우파들은 더 확장되고 있고 네. 누리고 있고 그 네. 부분들을 분석하고 연구하셨기 때문에. 네. 이뉴라이트를 지원한다.
그때 선호했기 때문에 쭉 해왔다고 생각해요. 예. 쭉 생각해왔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바쁘실 텐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독도에 대한 군사적 중요성. 네. 일본의 입장에 봤을 때. 예. 그리고 독도가 어떻게 군사적으로 활용됐고 전략적으로 쓰였던가. 그 외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부가 독도를 그렇게 집어삼키려고 하는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한말에 있었던 밀정과 그 스파이 간첩들, 일본 낭인들이 했던 행태들. 이것이 현재도 벌어지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허사카 유지 교수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